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엘리벤트 시즌으로 대림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잠시 저희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대림절 첫 번째 주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모시는 내가 얘기해 주십시오. Let's pray that in the season of Advent, our Lord Christ is keep coming back to our world and ruling over our heart. Let's pray together.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는 주 예수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함께 경배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땅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은 가난하고 또 어둡고 또 상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주 앞에 가난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덮어주셔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e are worshiping you all together in Christ. We are hoping that this service will be earnest and sincere pursuit of the truth of Jesus Christ. We ask you to be in our heart, to rule over our heart and mind. And we ask you to be our strength and wisdom.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기차 선교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여기는 아덴 열국이 있죠.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겪은 일들에 관한 본문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르면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함께 이 본문을 나눕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에 신기워지기를 해주시고 또 예수 앞에 새로운 소망,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또한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큰 일을 당하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딸 한 명이 딱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도 한 딸이 실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눈을 시력이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사들이 원인을 알 수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눈이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은. 그런데 자기 딸이 눈을 잃어버릴 위기가 되니까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그 딸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그리고 내 딸을 기적적으로 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급해지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낫게 되면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이 딸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신론자였던 교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러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하나가 자살을 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노회찬이라는 의원이 죽었는데요. 그 컨그레스맨이 소사이드에서 죽었는데 그거를 그 장례식에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지식인, 좌파 지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유시민 이사장이 그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에서 율러지를 했어요. 율러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죽은 이후에 무슨 세계가 뭐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데요. 자기는 무신론자고 그런 거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죽은 노회찬 의원이 평생 꿈꿔왔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 정의가 있는 세상, 평화가 있는 세상,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지금 죽어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내세가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좋은 곳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인이었습니다. 그 것을 평생을 바쳐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게 사실은 최고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복된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람 가운데는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격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곳 저곳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테네라는 곳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 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거기서 가르치고 또 활동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인생의 문제들에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두 학파가 지금 18절에 나와 있죠. 18절에 보면은 에피큐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 이렇게 두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에피큐리안, 페라투리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그냥 우리가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아테네에서 정반대의 답을 하고 있는 두 학파를 바울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이 두 학파 중에 그 어떤 것도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즐겨라, 또는 그냥 오늘을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재단을 보게 됩니다. 23절, 본문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우상들을 쭉 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테네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서 그런 시골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시골에 가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집안에 여러 곳마다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부뚜막 신도 있고 뭐 변소 신도 있고 무슨 뭐 아궁이 신도 있고 뭐 이 마을에도 곳곳에 다스리고 있는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뭐 전쟁을 주관하는 신, 뭐 평화의 신, 아름다움의 신, 뭐 음악의 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한테 재물을 잘 바쳐야지 이 신들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우리가 재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 신이 우리를 벌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재물을 드린다. 혹시라도 노하게 할까봐. 혹시 빼먹고 예배 안 드려서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격분했다는 거죠.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주시지 않으시면 그 계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또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을 3,000번 하면은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리고 3,000배랍니다. 불교 신자들 중에 3,000번을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보 1배라고 합니다. 세 걸음을 걷고 나서 한 번 절하고, 세 걸음을 걷고 나서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해서 몇 마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혹시 부처님이 내 손을 들어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면은 신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단에 간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한 신이냐, 재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어놓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신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개를 위해서 개집을 지어줬는데 그 개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 보고 살라고 하셨지, 이 세상에 내가 어느 신전에 거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한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이 양이나 소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상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3,000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도대체 내 헌금이 필요하시겠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시겠는가? 또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교회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시겠는가? 그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계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노니 이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지와 오해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가볍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죠. 하나님은 오늘 23절
24절, 25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죠.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올 수,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조직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셔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 시기를 정해놓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살지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신대요. 내가 지금 오인코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오인코에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어떤 시기에 두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제한들을 통해서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어떤 특정한 데에 두셨다 그 얘기예요. 좀 최근에 어떤 저희 교회 분이 아닌 어떤 분하고 잠깐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배경도 빵빵하고 그런데 너무 고난 많이 당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풀리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배경을 조금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집 아니에요. 집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죠.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자매님의 시댁처럼 그렇게 정말 재벌같이 살았다면 지금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차가 몇 대씩 있고 집이 엄청나게 넓고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매님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시댁 식구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매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셔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곤란 중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돈 있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크게 망해서 도망쳐 온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도망쳐 왔어요. 하루아침에 망해갖고 간판 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간증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는 자기가 인생의 절정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 왔을 때 간판 고치는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인생의 가장 저점,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 만난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가장 인생의 정점이었었다는 거예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주의 선교에 헌신하게 된 형제도 있습니다. 아이의 병 때문에 자기의 교만한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께로 돌아온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를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즐겁게 잘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을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답답한 저런 제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같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Jeremiah 10:23.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길을 자기가 계획했죠, 물론. 그러나 그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그 걸음은 어디로 인도되는가? 그것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 27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떤 제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는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 코비드 상황이 언제 끝날까,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치료제가 개발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더듬어 찾으라는 그런 사인은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한 수학자였던 블레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스칼은 아주 유명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를 더듬어 찾을 만한 충분한 빛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충분한 어두움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빛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또는 포기해요. 파스칼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이미 주셨고 그러나 동시에 그 빛이 아주 밝지는 않아요. 또 그 빛이 희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두워. 그래서 더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듬으면서 가게. 여러분, 어둠 속에서 걸어보신 적 있어요? 밤에 목이 마려워서 또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너무 깜깜해서 더듬더듬 하신 적이 있죠? 왜 더듬더듬 하세요? 혹시 이거 어디다가 머리 찧는 거 아니야? 혹시 어디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듬더듬 하시잖아요. 저도 어저께 밤에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문이 열려있는 줄로 알고 그냥 들어갔다가 머리를 꽉 찧었어요.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혹시 이거 머리 찧는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만큼 충분한 빛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끔 충분한 어두움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셨다. 조심조심. 어떻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충분한 빛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빛이 누구냐 할 때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빛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더듬으면서 찾아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께는 너무나도 불분명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는 어둠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예수의 말씀 가운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함부로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나중에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리라. 계속 더듬으면서 내가 100%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내게 100% 다 명확하지는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27절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주일마다 선포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늘 들고 다니시는 전화기, 그 전화기 안에 성경에 또 깔아놓으셨을 것이고 찬송가도 깔아놓으셨겠죠. 말하자면 여러분 손 안에 늘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손 안에 있죠.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20년 전에 사람들이 후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년도 더 된 얘기죠. 후후 크리스찬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만 성경을 쓰고 일주일 동안은 차 뒤 그 유리창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교회 갈 때 이렇게 딱 꺼내보니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앉아갖고 그것을 후후 이렇게 둔 다음에 교회를 갖고 들어간다. 그래서 후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폰도 혹시 후후 크리스찬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 붙들고 더듬어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죽게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런저런 상황들 또는 조건들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가?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을 보십시오.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무지했던 시대에는 다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우리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그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였습니다. 꽤 배드민턴을 굉장히 잘 치는 분이었어요. 그 우리 전교생 중에 우리 선생님, 단 선생님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뭐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네 동호회 같은 데서도 배드민턴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 친구 중에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있었어요. 그 올림픽 나가는 그런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국가대표가 그 선수촌에 초대를 해갖고 선생님이 갔어요. 근데 이제 너도 배드민턴 잘 치니까 나랑 배드민턴 한번 쳐보자고 선생님이 도전을 한 거죠. 그랬더니 국가대표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20점 내야 돼, 20점. 그런데 내가 너한테 19점 먼저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동네 프로니까 그 1점 못 달까 내가. 그 19점을 먼저 자기가 안고 그리고 국가대표랑 게임을 하는데 국가대표가 20점을 낼 때까지 단 1점을 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야 동네 프로 아무것도 쓸데없다. 국가대표 앞에 가니까 진짜 1점도 못 내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난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뭐 히틀러같이 살지 않았잖아. 나는 무슨 김정은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완전한 의죠.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았다 또는 자기가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들도 이전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인도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그 테레사 수녀랑 한 일주일만 살아본 사람들은 다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히틀러랑 비교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와도 태어난 사람이 있어 보니까 나는 진짜 이기적이었구나. 내 진짜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그 의에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 왕이 간음을 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바세바의 그 남편도 계획을 써서 죽여버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에 있는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 놈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나단이 거기다 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윗의 정의로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죠. 다윗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보면 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나쁜 거는 몰라요. 그게 사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이죠. Proverbs 1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올곧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심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정도 살면 괜찮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그리스도라는 의로 우리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심판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의를 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의로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하라고. 그 심판을 네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로 산 의로 너를 덮어서 내가 통과시키겠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 찾아가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이죠.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대림절 기간에 간절히 주 예수를 기다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대로 30절 말씀대로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이 대림절 3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 보기에는 저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앞에 서니까 진짜 별걸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그 예수로 옷 입으시는 그런 대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때가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때는 아닙니까? 혹시 주님께서 그를 더듬어서 다시금 만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 가운데 저희들이 이 절기 대림절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불의하고 또한 더럽혀진 가운데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의로 덮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의 제안과 조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심령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날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값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더듬어 찾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